아,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 아, 많은 사람들이 오래 사냥할 수 있는 거 키 세팅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이게 이유가 있는데요. 보시면은 왼쪽에 다 몰려 있죠. 왼쪽에 다 몰려 있어가지고. 아, 잠깐만요. 이거를 내려보는 방법이 어렵다. 이유가 이렇게 하는 거야. 잘 보십시오. 이렇게 해놓지 않았습니까? 키보드를 하려면 어디다 놔야 되나? 이유가 있습니다. 잘 보십시오. 사냥을 하지 않습니까? 그러면은 이렇게 합니다. 그죠? 이렇게 합니다. 사냥을.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렇게 하잖아. 팔이 아프지 않겠습니까? 그럼 자연스럽게 손가락을 이렇게 바꿔줍니다. 이런 식으로. 이해하셨습니까? 이런 식으로. 오른쪽도 똑같습니다. 키보드를 보통 이렇게 누른다면은 이거를 손가락을 이제 왜 약간 바꿔주는 거지. 이렇게 하다가 손이 좀 아프다 싶으면 이렇게 하고. 그리고 키 세팅을 모은 이유는 스킬 쓸 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합니다. 됐나요? 마무리 점샷으로 마무리 할까요? 오케이, 오케이. 마무리 점샷. 아, 이상입니다. 한손 사냥할 수 있는 방법은 이 키 세팅을 어쩔 수 없어요.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. 그럼 점프가 알트가 돼야 되고요. 오른쪽에 공격기가 들어와야 되고 버프가 이쪽으로 몰려야지 한손으로 갈 수 있어. 오른쪽으로 다 몰려야 돼요. 이해하셨지요? 키보드를 눌러야 되기 때문에 알트에 점프가 들어가야 되고 나머지는 이쪽으로 다 몰리면 한손으로 할 수는 있긴 하지.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인사하고 마쳐야 되겠구만. 감사합니다. 좋아요와 구독 부탁합니다.